네, 북한이 지난 토요일엔 ICBM, 어제 오전엔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 발사했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이 상황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연결합니다. 예. 이 지금 상황이 좀 위급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급하죠. 지금 22일부터 정확하게는 그게 어디 보지니아 쪽인데. 네. 약간 미 국방부에서 한미 간의 확장 억제 그 운영 뭐 연습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시뮬레이션 비슷하게. 네. 그리고 조지아주 쪽에 뭐 킹스베이라는 바다 쪽으로 가서는 SLBM을 발사하는 것도 뭐 훈련을 같이 한답니다. 확장 억제 수단 활용 차원에서. 예. 이것 때문에 지금 사전 뭐 그 억제 말하자면 북한식 확장 억제입니다. 아, 북한식. 우리는 이제 북한을 상대로 해서 북한이 만약 이를 벌리면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을 이제 확정 억제로 성격 규정을 하는데. 네. 북한에서는 한미가 이렇게 따고 이번 한미연합훈련 중에 북한을 겁을 주고 위협하면은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북한식 확장 억제를 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원비에 대한 대응 차원이 아니고. 아, 그것도 물론 들어가고. 그러니까 비원비에 대한 대응 플러스 그보다 이제 더 큰 것이 나올 거 아니에요. 3월 중순부터 또 실제 기동 훈련이 시작되니까. 예. 11일이나. 예. 여러 하루 동안 북한 아마,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이전 그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에는 훈련 시작되기 전에 좀 뭐 시끄럽게 떠들고 막 욕하고 그러다가, 그 훈련 중에는 사실 납작 엎드려 있었어요. 예.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또 끝나고 난 뒤에 또, 떠들고 무슨 미사일 발사하고 했지만 이번에는 훈련 중에 행동을 할 것 같습니다. 김 여장이가 이미 그걸 시사했죠. 말하자면 예. 그 뭐 상응하는 그런 조치를 자기는 준비하고 있다. 3월에 그러면 훈련 중에 과거에는 뭐 팀스피릿이라고 했던 그 한미 연합 훈련 중에 뭘 할까요? 뭘 하리라고 예상하세요? 우선 뭐 그 미사일은 미사일 발사할 가능성이 있고 이번 그 핵실험할 가능성도 있죠. 7차 핵실험. 미사일을 발사하면 어느 쪽으로 합니까? 미사일 발사는 그 김여정 담화를 보면은 남쪽을 상대로 해서 무슨 ICBM 쏜 일은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미국을 상대로 쏜다는 얘기인데 본토보다는 한미연합훈련의 그 동원되는 전략자산이 출발하는 지점은 아마 괌이 될 거예요. 예. 이쪽. 그리고 태평양을 무슨 사격장으로 쓰는 빈도수. 미국이 결정한다 그러는데 미국이 움직이는 만큼 북한도 움직이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태평양 쪽으로. 예. 그 괌에 그쪽 태평양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태평양이지. 아, 그럼 괌 기지 쪽으로 쏜다. 그 정도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쏠 것이다. 근데 지난번에 쏜 거는 오산 청주 군산 쪽 그 정도 반경이었단 말이죠. 400km 정도? 그러니까 395km짜리는 예. 군산 공항 군산이 이제 한미 공군이 다 공유로 하는 공항이고 그런데 예. 그다음에 337km짜리는 예. 아마 청주공항을 때릴 수 있다는 메시지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쏘는 것은 동해상으로 쏘았지만 그 방향을 틀어서 남쪽으로 돌리면 은 청주공항도 때릴 수 있고 군산공항도 때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제 그게 거기에 미군이 있다는 것을 지금 북한은 의식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거기도 때릴 수도 있고 말하자면 그 발진 기지 전략 자산의 발진 기지인 괌 쪽도 위협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동시에 담겨 있는 거죠. 그 도발의 행태가 예상하는 수준 지금 우리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수준으로 갈까요? 아니면은 좀 더 도발적인 뭔가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전문가들이 어떤 식으로 그 예상을 하는지 제가 모든 걸 다 알지 못하는데 예. 어쨌건 이번에는 한미가 하는 만큼 자기네들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그랬으니까, 완전히 상호주의로 지금 도발이라고 할까, 위협적인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특히 그게 이번에 그 저 훈련 이름이 뭐 프리덤 쉴드인가 그런데 예. 3월 13일부터인가 열하루 동안 시작되는 게 이제 실제 기동 훈련입니다. 사단급. 예. 그 그렇게 되면은 한반도 남쪽에서 움직이지만은 대개 이제 미국 쪽에서 군대가 직접 들어오고 또 전략 자산이 뜨니까 괌 쪽으로도 미사일을 날리고 뭐 남쪽으로도 그 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동쪽으로 쏘고 뭐 이럴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방향만 돌리면 내 죽을 수 있어. 그런 메시지를. 그런 메시지. 예. 근데 그 북한 주장처럼 600mm 초대형 방사포에 어떤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아직 그 정도 기술은 안 되죠? 아니 기술이 아니라 예. 아직 그 북한의 그 핵탄두는 6차 실험까지는 그 ICBM에 실을 수 있는 것들로 좀 되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방사형 그 뭐지? 초대형 방사포. 예. 초대형 방사포. 그 사실상 이제 단거리 미사일인데 예. 거기에 실려면은 좀 탄두가 작아야죠. 그렇죠. 근데 그 탄두 소형화 경량화된 핵탄두 개발을 위한 것이 지금 7차 핵실험이에요. 아. 그러면 7차 핵실험 해 버리면 예. 이거는 이제 600mm 또는 뭐 초대형 방사포에 실어 가지고 397km를 날리면은 군산공항 깨질 수 있어. 7km인지 거기 예, 실으면은, 청주공항 깨지는 거야. 이런 얘기가 되죠. 아직은 그러니까 그 실을 수 있는 핵탄두까지 개발했다고, 합니다. 다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7차 핵실험하면은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근데 7차 핵실험은 언제나 그 땅이 아직 무른 상태라 땅이 좀 땀땀해지는 뭐 봄 이후에 그러면 가능합니까? 아니 그건 꼭 땅이 녹아야만 되고 그러는 건 아닙니까? 아닐 겁니다. 예. 날씨만 흐리지 않으면 되죠. 날씨만 흐리지 않으면 되는데 예. 그게 좀 공사가 소위 그 저쪽 그 동창리 풍계리 핵실험장을 2018년 4월달에 사진에서 폭발을 했다가 작년 3월 5일부터 공사를 시작했어요.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이미 뭐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점만, 타이밍만 지금 조율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동안은 아마도 중국이 좀 뒤에서 자제를 시키지 않았겠는가. 그런 7차 실험까지 하고 나면은 미국이 이제 계속 또 중국한테다 대고 문제 해결하지, 그런데 협조하지 않았다고 또 압박하고, 미중 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걱정하는 시진핑 주석의 권고로 좀 자제했던 걸로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미북 관계가 이렇게 계속 험악해지면 시진핑도 못 말리죠. 그렇군요. 미국은 어떻게 입장을 정리를 하고 있을까요? 그 미국이 지금 북한의 비핵화가 자기들 최종 목표라는 얘기를 그야말로 입보로처럼 대놓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문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그 자체 독자 핵무장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때 미국에서는 그 남한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찍어 누르는 얘기였었죠. 사실은 그렇죠. 미국의 북핵 정책은 아직도 비핵화다. 그러니까 비핵화시킬 준비를 해야지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한다는 얘기는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식으로 그걸 이제 눌러놨는데 그 미국의 속셈이 실제 비핵화인지 저는 의심을 합니다. 비핵화가 아니고 그러면은 뭘까요? 비확산. 비확산. 지금 현재 핵무기는 그냥 인정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미국도 북한을 살살 달래서 비핵화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2018년 6월달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서 회담할 때까지만 해도 예. 해도 아마 미국이 수교해주고 그다음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주면 북한은 핵을 내려놓을 거다라는 판단을 해서 싱가포르 공동선언도 나왔었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북한이
결심을 했다고 볼 겁니다. 미국도 저도 그렇지만 뭐냐면 예. 한때 세계 3대 핵 보유국이었던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경제 지원을 받는 대가로 핵과 미사일을 러시아한테 내주고 난 뒤에 지금 핵이 없는 국가가 돼버렸어요. 90년 예. 중반 이후에 예. 그 핵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러시아가 마음 놓고 우크라이나를 짓밟는 거 아니냐. 이걸 보면서 김정은은 아 이게 돈 몇 푼에 팔 일이 아니다. 결국은 이거 내놓고 나면은 미국의 그 어떤 감원이설에 속아가지고 핵과 미사일을 내주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짓밟을 것이다. 그러면 이건 내놓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비핵화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가 되죠. 아 일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미 가버린 겁니까 그런 수준으로?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렇게 1년 넘게 지금 24일이 전쟁 발발 만 1년인데 그렇죠. 이건 뭐 1년 한이나 금년 중에 끝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그 김정은과 북한 간부들은 아 이거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미국이 무슨 그 수교안이라 천하 없는 걸 해주고 평화협정을 해줘도 이건 핵을 포기한 상태에서 평화협정이고 북미 수교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 나중에 결국 미국한테 방어를 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이거 있는 조건에서 평화협정이고 무슨 그 비확산이고 그 비확산 건축 협상 이런 건 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북한도 입장을 바꿔가고 있을 거고 예. 미국도 아마 그런 북한을 상대로 해서 결국은 비확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을 하려고 보는 것이 지난 16일 날 그 미국이 비공개로 소집한 안보리 회의에 의제가 뭐 알려지기로는 비확산과 북한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오. 비핵화가 아니라 비확산이라는 말을 미국이 쓰기 시작했다면 예. 미국의 생각은 이미 그쪽으로 건너가고 있다는 뜻이 되는데 예. 계속 미국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비핵화만 그들의 진정한 정책의 의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한미 협조를 하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건 윤석열 정부냐 무슨 문재인 정부냐 정부냐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뭐 관계 없이 왜냐하면 우리 정부는 역대로 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글쎄 예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다 얘기해요. 그러면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해 오고 그걸 통해서 이제 미국과 공조를 하면 그렇게 방향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왔는데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대응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저렇게 미국이 스탠스를 바꾼다면 태도 변화가 있다면? 근데 뭐 그 윤석열 정부가 그 미국한테 감히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소위 그 얼버무리고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는 식으로 대들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그건 내 의문입니다. 그러면 뭐 아니 미국한테는 예. 그렇죠. 당신 지금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말한 게 비핵화야. 그럼 말한 대로 해. 그렇죠. 그 명분은 있는 거죠. 예. 입으로 말한 거 따로 속셈 따로 이렇게 놀지 마. 외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식으로 따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 외무장관도 그렇고 대통령 뭐 외교안보 참모도 대처하게 나가야 돼요. 예. 그리고 국민 여론 핑계를 대야 됩니다. 아. 국민 여론이 우리 국민들은 미국의 말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비핵화 해주는 걸로. 그렇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말이야 슬그머니 아 이거 잘 안 되니까 그냥 대충 여기서 비확산 정도로 끝내고 그 대신 북한인 너희들한테 장난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는 줄게 그런 식으로 넘어가자고 하는 경우에 우리 국민들의 반미 여론이 일어나는 건 너희 책임질래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그거 못 막는다 하는 식으로 소위 국민 핑계를 대고 미국을 협박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일본은 했어요 60년대 예. 이 안보 논쟁 시절에 예. 여론 때문에 우리가 미국 밑으로 못 들어간다. 그때 미국이 알았다 하는 식으로 일본의 요구를 상당한 정도로 들어줬죠. 지금 뭐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김여정이 재등장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게 다시 부각이 되는 겁니까?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고 그다음에 예. 김여정이가 나서서 해야 될 그런 지금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김여정이는 그
조건이 그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김주애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주애는 예. 김여정이는 대남 대미 소위 그 메시지 그 발신하는 행위의 주체일 뿐이고 당 부부장인데 그 계급이 좀 내려가긴 했지만은 예. 그러나 김주애는 북한 전체를 총괄하는 김정은의 분신으로서 지금 이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조카하고 고모의 역할이 다릅니다. 근데 한반도 비핵화를 뭐 수십 년 동안 같이 주장을 해왔다가 아까 그 말씀 받아서 미국이 비확산 쪽으로 방향을 틀면 그러면 우리가 혹시 비확산 네. 쪽으로 그거를 동의를 해주는 대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치는 뭘까요? 또는 요구할 수 있는 최대치는 뭘까요? 비확산 쪽으로 가려면은 아마 동북아 그 관련 국가들끼리 뭐 적어도 이제 한 6개국은 되겠는데. 네. 한미일, 북중러 이렇게 6개국 정도가, 국제회의 방식으로 해서 한반도 그 뭐 평화 협정이라고 그럴까? 전쟁 방지 협정 같은 것을 체결해야죠. 그러니까 절대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쓰지 않겠다는 것을 중국과 러시아도 보장을 하는 같이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국제 협정 방식으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 문제를 풀도록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최대한의 말하자면 성과라고 할까 목표가 그것까지밖에 안 돼요. 어쩌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니 뭐 그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도 한반도에 그렇게 전력을 투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미국의 지금 주 관심사는 중국 억제입니다. 네. 대만 문제를 포함해서 중국 억제고 그런데 중국 러시아 때문에 우크라이나 때문에 정신이 없는 미국이 그나마 그렇게 해서 동북아의 평화협정 6국이 관련된 북한의 그 핵미사일 관련 그 행동을 국제적으로 억제하는 그런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라도 끌어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다행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예. 미국한테 대처하게 덤벼야 됩니다. 대충 그냥 잘해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미국 그렇게 동맹이라고 해서 뭐 그렇죠. 그 동맹에 가자는 거 다 해줍니까? 예. 뭐 계산에는 철저한 나라니까. 그럼요. 지금 그 우리한테는 지금 중국하고 거래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희들은 중국하고 거래해서 지금 오히려 장사 지금 잘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한국도 한국 중심으로 또 한국 민의 안전과 행복, 평화를 위해서 그쪽 중심으로 외교나 남북 관계나 이걸 다 제로 세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글쎄 지금 그 최근에 제가 책을 한 권 냈어요. 정세현의 통찰이라는 그렇죠. 이름을 가진 책인데 예. 그 정세현의 통찰이라는 책의 그 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대한민국 외교의 자국 중심성이 있어야만 우리가 일본 밑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 미국을 버리고 미국에 대들라는 건 아니지만 미국에 대해서 할 말 해야 된다. 미국이 모든 걸 다 알아서 우리 입장에서 해주려고 착각하지 마라. 요구할 거 있으면 분명히 미국한테 얘기하고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끝까지 좀 때를 쓰고 달겨들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중국에 대해서도 무조건 지금처럼 무슨 탈중국 한다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필요하면은 중국도 써먹고 미국도 써먹고 안보는 미국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경제는 중국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도랑 속에든 소가 그거 걸어가면서 왼쪽 쪽에 풀도 뜯어먹고 또 오른쪽 쪽에 풀도 뜯어먹는 식으로 외교를 해야 된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외교가 나가야 될 바다 하는 그런 식의 그런 요지라기보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책을 하나. 정세현의 통찰. 예. 근데 일본 밑으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게 사실은 북한이 저렇게 계속 일본 쪽으로 지난번에도 홋카이도 쪽으로 도발을 해서 일본한테는
훨씬 더 어떤 명분을 주지 않습니까? 미국을 대리한 동북아의 자유진영 맹주 뭐 이런 역할을 스스로 자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 아니, 북한도 지금 미국의 군사력,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지금 사실상 빈미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지만, 네. 그 이전에도 좀 중국 핑계대고 뭐 대만 문제 때문에도 일본이 지금 군사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예. 지금 최근에 인도 태평양이라는 인도 태평양 구상했죠. 예. 그걸 지금 전략으로까지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제 필리핀도 끌어들이고 막 호주도 끌어들이고 이런 식으로 일본이 지금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군사력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을 원활화 군사 일본의 그 대외 군사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예.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거죠. 앞으로 5년 동안에 확실히 예. 군사 강국이 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나가는데 북한 때문에 물론 일본의 군사력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은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강화될지언정 우리가 일본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국 중심성을 가져야 된다. 현 정부에 그렇죠. 대한 조언이기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